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원영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제약사인 BMS 머크와 손잡은 팜앱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팜앱신은 이제 국산 항암 항체 신약 1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 2상 중에 있거든요. 임상 2상이 무사히 마치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항체 치료제로 신약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팜앱신을 소개해 드리면 2008년도 9월 3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한 10년 됐죠.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유진산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독일 괜팅언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후 이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또 미국 스탠포드 연구소, 우리나라 LG 생명과학 항체 센터장을 역임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 항체 개발 책임 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의 바이오 분과장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요 제품은 이제 항체 치료제가 주 신약 개발 제품입니다. 주로 이제 항암 치료제, 신약 중에서 가장 시장성이 크고 또 개발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이제 항암 치료제이죠. 팜앱신 창업 동기는 이분이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계시면서 항체 개발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에서 이 유진산 박사님이 개발하신 항체 치료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제안을 해가지고, 그때 10년 전에 세계 금융위기 시절에 스위스 노바티스의 투자로 창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상당한 기술이 되니까 스위스 제약사가 창업을 제안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겠죠. 현재 팜앱신 주주 구성은 유진산 대표 이사회 특수 관계인이 11.44%, 그 다음에 미국 오비메드 바이오 벤처 캐피탈의 이익의 기간이 14%. 이 회사는 좀 특이해요. 외국 회사, 외국 제약사하고 바이오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였겠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녹십자, 유한양행 이런 큰 제약회사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벤처 금융에서 투자하셔갖고 한35% 지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주주가 한 40%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팜앱신의 연역을 보시면 이 회사의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타니비루맵이거든요. 이 타니비루맵을 벌써 2014년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국내 모 제약회사에. 그다음에 2014년도에 PMC001이라는 이중 표적 항체를 미국 트리페이스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타리미루맵하고 PMC001 라이센스를 또 중국 3S 바이오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타니비루맵의 호주 임상 2A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2018년도 2월 달에 호주 임상 성공의 결과로 글로벌 제약사인 BMS, 머크에서 팜앱신의 타니비루맵하고 병용 임상을 계약하게 됩니다. 병증은 이제 뇌종양하고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호주에서 임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달에는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 병명은 이제 재발성 뇌종양에 대해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9월 달에는 미국 FDA 임상 2비상 승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도 임상 2비상 승인이 되었습니다. 머크와의 이제 병용 임상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게 임상이 기대가 되는 파이프라인이죠. 파멕신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지금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타니비루맵이 주력 지금 파이프라인입니다. 엔타이 VGFR2 어려운 용어죠. 신생혈관 억제를 해서 암을 죽이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현재 임상 2A상이 완료되었고 이제 남은 거는 임상 2B상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임상 2상만 끝나면은 바로 신속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신약을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안에 신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년만 기다리면 대박이 날 그런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MC-001, PMC-201, PMC-309, PMC-901 이거는 이제 후속 파이프라인 이중항체 치료제를 지금 라이센스 아웃한 것도 있죠. PMC-001. 나머지는 이제 추후로 지금 BMS 머크랑 조금 더 이제 협의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PMC-902 황반변성 당뇨병증 망막병증 어렵네요. 그다음 PMC-401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도 지금 이번에 상장을 하면 상장 자금으로 동시에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저께군요. 그저께 파멕신이 이제 상장을 위해서 IR을 했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 IR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유진산 박사님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 파멕신의 진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 파맵신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방문해 주신 여러 어르신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원활한 발표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 모드 또는 잠시만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회사의 대표 이사님이신 유진산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것이며, 저는 사회를 맡은 저는 회사의 CFO를 맡고 있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진산 대표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유진상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한 슬라이드로 발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회사 소개 잠깐 해드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됐으면서 가장 많이 앞서 나가 있는 타니비루맵이라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투자 하이라이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항암제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역설적이나마 암 환자는 계속 꾸준히 높은 넘버로 숫자로 사망하는 게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시장은 굉장히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잘 아시는 화학 항암제가 1세대라고 말씀드리면, 2세대가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 그리고 요즘 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이제 면역 항암 치료제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1세대, 2세대, 3세대 그암 환자한테 주는 그 임상적인 혜택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여전히 많은 해결해야 될 부작용들이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파맵신의 파이프라인은 2세대와 3세대를 두루두루 아우르는 그런 프로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항체 치료제로 넘버원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원천 기술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그 노하우와 경력으로 축적된 핵심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원천 기술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가장 오래된, 가장 앞서 있는 탄핵이룸의 휴먼 VEGF 리셉터 2를 타겟한 완전 인간 항체인데, 삼성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잘 마쳤고, 뒤이어 호주에서 재발은 악성 뇌종양으로 임상 이상 잘 마쳤습니다. 양 임상 일상과 이상의 높은 세이프티 데이터가 나왔고, 에피커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데이터들은 미국 US FDA로부터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받는데 올 초에 업데이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US FDA로부터 임상 이상 승인까지 나왔습니다. 이쪽 일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로 넘어가면, 저는 한국식약처 전문기획위원으로 일을 해오고 있고, 올 초부터는 약심위원으로 선정돼서 약심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대표로 유러피언 유니언의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 항체치료제 전문위원으로 2년째 일을 하고 있고, 임기는 2020년까지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 9월 3일 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스위스의 제약회사 노바티스라는 회사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마음에 드니 창업을 해라, 그럼 지분 투자를 하겠다 해서 스토리가 시작이 됐고, 2008년 9월 3일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투자자들도 함께 투자를 하기로 했었으나 9월 15일 날잘 아시는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드롭을 했고요. 저희는 노바티스와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전문화되어 있는 헬스케어 벤처 캐피탈인 오비메드가 코리딩을 하면서 2009년 9월에 시리즈 A를 클로징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탄핵이룸의 IND 승인하고 임상 일상을 삼성병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12년에는 스위스 제약회사인 사노피와 항암제 공동 연구 계약을 했습니다. 2013년엔 탄핵이룸의 임상 일상의 삼성병원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성공리에 맞춰졌고, 몇 가지 기술 이전을 글로벌리 했습니다. 2016년에 팜엡신의 눈높이는 글로벌로 포커스되어 있고, 호주에서 재발한 악성 뇌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이상 승인을 받고, 임상 이상을 개시를 했고, 성공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임상 일상과 이상 데이터는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로부터 저희 탄핵이룸과 머크의 키트루다 병용요법 공동연구 계약 체결로 이루어졌고, 말씀드렸던 US FDA의 오픈 드럭 데시그네이션을 통해서 탄핵이룸의 약효와 또 세이프티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MSD와는 공동연구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올 말쯤 아마 아니면 내년 초쯤에 들어가는 미국의 탄핵이룸의 어베스는 불응성 재발성 뇌종양 환자 대상 페이스 2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혁신 신약이라 하면 그동안 없었던 약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약입니다. 신규 타깃에서부터 후보 물질 발굴, 임상 진행, 그 이후에 기술 이전 또는 신약 출시까지 저희가 1년에 모든 오케스트라를 매니지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파트너십은 저희가 아웃소싱을 글로벌 레벨에서 합니다. 그게 정부가 됐든 학계가 됐든 인베스트가 됐든 병원이 됐든 제약사가 됐든. 주요 인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업 멤버인 이원섭 박사가 저희 R&D 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함께한 김성 의사가 CFO와 BD 디렉터로 있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MD 앤더슨의 홍한기 교수님이 저희 SAP 보드 체어맨을 맡고 있고, 그 밑에 신동문 교수님과 삼성병원의 남대원 박사가 SAP 멤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글로벌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팜웹신의 파이프라인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항체 치료제를 손에 넣어야 됩니다. 저희는 휴 페이지 라이브러리라는 완전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얻어내는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낸 완전 인간 항체,
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중표적 항체 플랫폼에서 나온 파이프라인 또는 다중표적 항체 플랫폼에서 나온 파이프라인들이 축적돼 있고 그 파이프라인들의 제대로 된 유효성 평가는 암 환자 몸과 많이 좀더 가까운 유사성을 갖고 있는 삼성병원의 아바타 마우스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러리의 다이버시티는 DJ인과 DJ진의 추가적인 셔플링을 통해서 경쟁사 제품보다 10의 3승, 1000배 이상의 다이버시티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노바티스나 아스트라제네카 메디면 또 잉클론 각각 경쟁사 회사로서 VEGF2를 타겟하는 항체 컴피티션이 있었지만 노바티스의 모포시스 라이브러리도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그 그렉 윈터의 캣 라이브러리도 또는 보스턴의 다이엑스 라이브러리도 이 종간 교차 반응을 갖는 항체를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아직까지도 파멕신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VEGF2 이 종간 교차 반응 쓰이는 그 항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임상 이상을 마쳤습니다. 뭐 항체 치료제는 10년 단위로 진화를 했습니다. 마우스 항체에서 카이메릭 항체, 인간화 항체, 그리고 최종 완전 인간 항체로 진화를 했고 파멕신의 모든 파이프라인은 완전 인간 항체입니다. 작년에 한 20조 정도 팔은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는 에비가 갖고 있는 완전 인간 항체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항체 치료제의 개발 단계에서 보면은 이제는 완전 인간 항체가 대세임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 클론 항체 파이프라인에서 이중표적 항체 또는 다중표적 항체 파이프라인을 제너레이션 하기 위한 원천 기술을 확립했습니다. DIG 바디, PIG 바디, TIG 바디가 그것입니다. 왜? 아무리 저희가 좋은 항암제를 내놔도 암 환자 몸 안에서는 그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키웁니다. 잠시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저희는 그 내성 메커니즘을 미리 예측해서 초기에 우리 몸 안에서 자라는 암덩어리의 내성 메커니즘 미리 예측한 다중표적 항체가 환자한테는 궁극적으로 생명 연장과 임상적 혜택을 줄 거라고 믿고 이쪽에 많은 투자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회사들이 사용하는 지노그래프트 애니멀 모델을 갖고는 실질적으로 임상에 들어와서 암 환자 몸과는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리감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좀더암 환자의 몸과 유사한 암 환자 유래 암줄기 세포로 만든 동물 모델을 삼성병원을 통해서 셋업을 했고 저희가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종간 교차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임상 성공 가능성의 확률을 높인다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는 임상에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탄이비루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탄이비루맵은 축적의 시간을 거쳤고 올해부터 호주의 임상 데이터가 궁극적으로는 US FDA와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많은 임상들이 병용 투여 또는 단독 투여 임상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암은 우리 몸에서 자라는 모든 암은 건강한 세포보다 굉장히 빨리 자라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급격하게 소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신생 혈관이 기존 혈관과 연결돼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약은 그 신생 혈관, 암 덩어리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신생 혈관을 차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보다 안전성이나 약 효능에서도 우월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 저희는 이미 입증을 했고 그 자신감에서 나온 임상 일상이 삼성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인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잘 맞췄습니다. 독성은 굉장히 매니저블하고 말기암 환자의 60%는 10명 중 6명은 저희 약을 맞고 암 성장이 멈추고 전이가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또 경쟁사 제품에서 나오는 고혈압이나 위장, 폐, 천공이나 장 내에서의 과출혈, 단백뇨 같은 케이스는 하나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상 이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임상 이상에서는 호주에서 재발한 악성 뇌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했는데 재발한 악성 뇌종양 환자들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 평균 수명이 4개월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75% 환자들은 4개월 안에 다 돌아가셨지만 25% 환자들은 최장 16개월, 17개월 사셨습니다. 그냥 사신 게 아니라 거의 정상적인 삶을 누리시면서 세계 일주도 하고 책도 쓰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단일염의 가치를 볼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또 우리 뇌에서 암이 자라면 뇌 안에 물이 찹니다. 뇌 부종이라고 그러죠. 42%의 환자들의 뇌 부종을 완화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미국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과 머크의 병용 투여로 연결이 됐고 최근에 미국 식약처로부터 임상 이상 승인 받은 것도 재발한 악성 뇌종양 환자가 어베스는 맞고 내성이 와서 뇌에 물 차는 것을 탄이비루맵이 어느 정도 완화하는 그 가능성을 보고 시작하는 임상 이상입니다. 단순히 암 신생혈관을 셧다운하는 게 목표면은 탄이비루맵은 어베스틴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탄이비루맵은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암이 자라면 암 신생혈관이 생기는데 그암 신생혈관은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동맥과 혈관이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암 덩어리가 자라면 많은 암 신생혈관 인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굉장히 뭐라 할까요? 부실공사 혈관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실공사 혈관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항암제를 먹거나 해도 암 덩어리를 잘안 갑니다. 오히려 온 몸에다 퍼져서 머리 빠지고 통증 일으키고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오히려 암 덩어리로 가야 되는데 그암 덩어리로 가는 루트가 워낙 허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탄이비루맵을 줬었을 때 다시 리오가나이즈 정상화 패턴을 갖는 상황에서 병용 투여하는 약도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도 암 덩어리로 더잘 가서 궁극적으로는 암 환자의 생명의 연장과 퀄리티 있는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또 탄이비루맵은 항암제지만 저희가 노인성 황반변성이나 당뇨병 환자의 당뇨성 망막질환, 특히 이눈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 비정상적인 혈관에서 오는 질병에 대해서도 시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듯이 탄이비루맵 저희 그 항체는 여러 뇌종양 이외에 많은 고형암에서도 기존 가장 좋다는 어베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베스틴, 사이렌사, 모젤트라, 루센티스 약들이 시장에 나와 있지만 1년에 10조 넘어가는 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뭐 쉽게 얘기해서 더 많은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하이라이트 보시면 저희가 2014년부터 기술 이전을 좀 어그레시브하게 해왔고 배경에는 저희가 상장을 목표로 진행을 해온 게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고, 오비메드 녹십자 유한양이 이번에 2년 락업 해줬고, 가장 커다란 마일스톤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크의 키트루다 병용 투여고 그렇습니다. 파맵시는 탄이비루맵 이외에 탄이비루맵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여러 가지 그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서 좀더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중표적 항체인데, 이중표적 항체는 말씀드린 대로, 단일 클론 항체보다 그 항암 효과가 굉장히 우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고생산성 세포주 개발하는 플랫폼을 3D 익스프레션 시스템으로 갖췄고, 저희가 그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 속에서 어베스틴과 아이리아라는 제품을 갖고, 트라이얼 에러를 했는데 바이 프로덕트로 저희가 90120의 세포질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생산량을 기록을 하였고 90120 같은 경우는 최근에 GE 헬스케어로부터 과제 선정이 돼서 1년 동안 지원을 통해 좀더 임프루브된 패키지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파맵시는 앤티바디들 컨주게이트, CAR-T, CAR-NK, CAR-마크로페이지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제일 잘하는 앤티바디에 포커스되어 있고 CAR-T나 이런 쪽은 저희가 공동 개발 파트너를 선정해서 개발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자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플랫폼 모두 다 갖추고 있고 임상 결과를 통해서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냈고, 그 글로벌 임상 데이터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상 잘 보셨죠? 지금 발표하신 영상이 지금 과학자가 발표하니까 좀 전문 용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보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영상을 한 10번 정도 보시고,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물어보셔가지고, 뜻을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파맵씨는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공모 청약일이 있어요. 자금 되시는 분들은 공모 청약을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아마 앞으로 한 2, 3년 동안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주관사는 KB증권, 삼성증권에 계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4만 3천원에서 5만 3천, 5만 5천원인데, 어제까지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했는데, 아마 이거 5만 5천원 넘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모 주식수는 80만 주. 그 다음에 상장일은 11월 21일 수요일. 그러면 딱 2주 남았네요. 2주 뒤에 이제 상장이 됩니다. 제가 아주 여러분들이 생소하신 지금 이제 상장하는 회사 파맵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회사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시켜드린 이유는 제가 오늘부로 구독자가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파맵신 소개를 마치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요종 모양의 알림 버튼을 눌러야지 제가 영상을 올리면 알림이 갑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우리 모두 열공해서 소소한 부자라도 되도록 노력하시죠. 감사합니다.